이른 아침 중고 그릇 가게들이 일찌감치 문을 열었습니다. 굴지원 아침부터. 안녕하세요. 네. 형님, 그릇 가게는 다른 데보다 일찍 문을 여시네요. 아, 그렇죠. 좀 일찍 열죠. 식당 하시는 분 일찍 뭐라고 할까 문 열기 전에 와서 그릇 갖다 보충하고 가니까 그런 게 있죠. 요즘엔 보기 힘든 그릇이군요. 처음에 누가 이름을 사간 진짜 사용한 흔적이 있는 거잖아. 이런 걸 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일부러 이제 그 옛날 추억의 맛이라고 해서 네. 그걸 사가는 사람도 많죠. 그래야 또 제맛이 난다고. 남의 그릇도 신제품보다 이게 중고에다 끓이면 더 제맛이 난다. 맛이 그 옛날 추억의 맛. 아, 그럴까요? 그걸 또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양한 그릇들만큼이나 손님들의 이야기도 각양각색이라고 하네요. 불난지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네, 그분들 그런 물건 들어오면 잘 된다고 해서 활활 타오른다고 가격 타오른다고 일부러 그런 것만 사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물어보고. 그런 분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진짜 돈 바로 주고 현찰 줘가지고. 이 거리의 중고 그릇은 특히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청년 창업자들에게 인기입니다. 각으로 보는 거에 반대로 해야 돼. 손에다 들고 아니잖아요. 화학동은 몇 번째 오시는 거예요? 화학동이요? 지금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무조건 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와가지고 무조건 진짜 맨날 아, 싸게 주세요 계속 그래도 사장님들이 작작하라고 진짜.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가게를 꿈꿔왔던 지은 씨. 한 청년 몰에 입주하게 됐는데요. 제 공간이에요. 멋있죠? 다 중고예요, 다. 뭔가 다 화학동에서.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랑 그냥 회사에서 파는 물 손님한테 가는 거였는데 이거는 내가 사장이고 내가 만든 물건 손님한테 직접 테스트 받는 거라 조금 긴장도 되고 떨리고 해요. 표정이 너무 즐거워 보여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들이 문을 닫는 혹독한 현실. 정글 같은 자영업 시장에서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문 닫는 가게가 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좀 마흔 되기 전에. 더 젊을 때. 젊을 때 해보는 게 또 타격은 덜할 것 같아서 더 늙어서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늙는다기보다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좀 더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고 싶어질 것 같고 지금이 딱 적기 같아요. 그래도 문 닫는 가게가 아닌 오래오래 번창하길 기원하겠습니다.